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연구원 홍지상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의 대세계 수출이 13.9% 감소한 가운데 주요 4대 시장에 대한 수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9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어 수출 순위가 2008년 11위에서 9위로 상승하고 중국, 미국, 일본, EU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수출이 선전을 할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요인을 찾기 위해 2008년에서 2009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감을 CMS, 즉 불변시장 점유율 기법을 이용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CMS는 수출 증감 금액을 크게 세 가지 요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첫째는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 즉 경쟁력의 변화가 수출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는 상품 구성인데, 이는 수입국의 품목별 수입 비중 변화가 수출 규모 증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인은 수입국 수입 시장의 규모 변화가 수출 증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 수출 증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원화 약세 등으로 우리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된 영향도 일부 있었으나, 더큰 요인은 우리 수출 상품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품목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유리한 상품 구성이 우리 수출이 선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대미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및 부품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대미 휴대폰 및 부품 수출이 2008년에 비해 2.8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경쟁력 약화 및 수입 규모로 34억 달러 감소한 반면, 상품 구성 요인에 의해서는 3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진국 시장과 달리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수출 상품 구성보다는 경쟁력이 강화된 효과가 더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액정 디바이스를 포함한 광학기기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우리의 경쟁력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별로 우리 수출 경쟁국의 수출 증감을 CMS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도 우리와 유사하게 수출 상품 구성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경쟁력 약화로 각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수출 호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기에 적합한 수출 상품 구성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 주요 시장 중 EU는 2009년 우리의 점유율 확대가 가장 부진했으며, 최근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 재정 위기 등으로 당분간 수입 수요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EU FTA를 조기 발효시켜 우리 기업들이 EU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4대 수출 시장에서의 수출 증감 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